꼭 한 집에만 살 필요 없어요. 단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설채현 행동학수 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해드리는 Q&A 시간. 네, 질문 주세요. 안 될 게 뭐가 있을까요? 됩니다. 사실 세상이 거의 2.5 집살림하고 있거든요.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. 안 잡히는 우리 카메라의 바로 뒤에 있는 썸머 PD의 집에 자주 갑니다. 저 출장 갈 때 이제 가족이랑 같이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세상이 못 데려가는 곳이면 우리 썸머 PD한테 맡기고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. 어디 호텔에 맡기면 나도 걱정을 할 텐데 가장 믿는 사람과 또 세상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그 집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으니까 그 집도 자기 집이거든요. 저보다 부자예요. 집이 두 개야. 부럽다. 어쨌든 훨씬 더 삶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. 꼭 한 집에만 살 필요 없어요. 단 꾸준히 가서 그 공간이 여기도 안정적인 내 공간이다. 그리고 거기서 함께하는 사람이 내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다라는 인식만 생기면 저는 나쁠 게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.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. 무조건 항상 함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낯선 공간에서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저 사람들은 누구인지 저기 모르는 강아지들은 어떤 강아지들인지 불안에 떠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보통 이제 자취생들의 고민이잖아요. 그러면 두 집 살림할 때 둘 중에 하나거든요. 자취생들은 우리 가족들, 가족들이면 자주 받고 그 집도 자주 가면서 내 공간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혀 문제 없다.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것도 결국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. 어떻게 적응하게 해주느냐가 중요하죠. 처음에는 힘들어 할 거예요.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얘는 맥락을 모른다. 가족 중에 하나가 자취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애들 입장에서는 이거 왜 갑자기 여기는 어디고 무섭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처음 맡는 냄새도 너무 많이 나는데 이러면 처음에는 힘들어 하는데 결국 내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훨씬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죠.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가족들이 키우는 저의 처남 버블이, 제가 예전에 인스타에 저의 처남이라고 적었더니 버블이 이름이 처남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와이프의 동생이기 때문에 처남이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부르는데 버블이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병원에 가시거나 하면 저희 집에 같이 와요. 근데 처음에 많이 불안해했어요. 혼자 잘 있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근데 자주 오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기도 자기 집이 돼서 오는 순간 이제 좀 좋아해요. 운전을 해서 여기 들어올 때 딱 보고 되게 좋아하고 저희 집 주변에 산책 코스도 되게 좋아해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왔을 때 불안한 감정 하나도 없이 되게 편안하게 잠도 자고 생활을 하다가 다시 자기 주 집으로 가고 오히려 저는 훨씬 좋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처음에 그렇게 두 집 살림을 좀 준비하다가 새로운 집에 가게 되면 애들이 배변 실수를 한다거나 외부 소리에 짖는다거나 아니면 마킹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. 안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조금 예민하고 불안한 아이들한텐 하나의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에 적응이라는 건 우리가 해주는 게 한 30%라고 한다면 자기가 이겨내야 되는 게 70%예요. 그리고 이 이겨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입니다. 만약에 내가 혼자서 완벽하게 케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두 집 살림을 위해서 다른 가족들이나 지인들 집에 자주 놀러가고 그 사람과 충분히 친해지고 이런 시간을 늘려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. 절대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어떤 방법을 탁 하고 썼더니 얘가 이 공간을 갑자기 팍 좋아하게 된다.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. 꾸준하게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만 안정적인 두 집 살림이 가능하다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. 오늘은 반려견의 두 집 살림 괜찮을까요? 라는 질문에 한번 짧게 답변 드려봤는데요. 네,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걸 하려면 우리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아이들한테 시간을 줘야 된다. 잊지 마시고요.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의 좋은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